My name is Woo Yong-gun. I'm 18 years old. 영어는 여기까지. 비록 공부하는 담을 쌓았지만 내년 학력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체력장만큼은 전교 1등에 도전하기 위해 난 이렇게 이 녀석과 땀을 흘렸다. 옆에 이 녀석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내리 12년 동창인 내 꼬붕이자 불알 친구인 신의 장판집 아들인 나발나발 최정훈. 이 나발이가 날 위해 뭔 이벤트를 준비했다나. 해인여고 무용하는 가시나들이랑 2대2 미팅? 그래, 난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넌 그, 아이고, 넌 미정이고 넌 영숙이. 아따, 너희들 무용하면 그 막 다리도 막 쫙쫙 찢어지겠다. 에? 뭐 어떻게 한번 보여주래. 오메, 여기서야. 어? 나 진짜 꼭 무용한다 그러면 저렇게 말하는 애기들이 있더라. 아야, 너는 조금 소음과 좀 다르다. 문태구 윤근, 아, 니 좀 유명하잖아. 그래요, 유성건설 아들이라니. 내가 목포 시내 고등학교 싹 다 잡아먹는다는데. 아니, 깡패들도 무서워서 못 건든단디. 맞아? 아따, 소문이 우리 여하부들한테까지 퍼져버렸구만. 그나제 우리 용군이가 이 목포는 막 꽉 잡아볼제. 아니, 근데 저라고 조용하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냐? 우리 그냥 가꾸나? 아니 그게 아니고 실은 잠시만. 야가 그 낯을 좀 가려갖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친해지면 이 말 많아질 것이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친분을 쌓는 의미로다가 오늘 나이트나 땡겨볼까? 나이트야? 나이트? 아유, 우리 그런데 가본 적이 없는데 무슨 나이트야? 니네들은 나이트도 잘 다니나 보다. 목포서 우리가 못 땡긴 데가 어딨대? 아니 뭐, 그러면은 우리 조금만 놀다 갈게. 그럼 되지? 정훈이 모질이 새끼. 저 가시나들한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지 한 달 용돈 거금 18,000원을 그냥 나이트에 꼬라쳐 박아버렸다. 그리고 그날 바로 알았다. 저 가시나들 우리보다 한 단계 윈 나이트 왕 죽순이들이란 것을. 병신 새끼야! 홍준! 홍준! 나 저기 왕조였냐? 어? 에?
내가 그래서 후불로 건주라고 했지. 누구한테 샀어? 아! 아! 티켓 애들. 아! 개새끼를 진짜. 안돼 여기다. 내가 다음부터는 뒷길 새끼들은 거래 안 할 테니까 여보만 대충 넘어가자. 뒷길 새끼들 요새 막 연장도 갖고 댕긴다. 연장도 내가 연장! 어이구야 내가. 아 용근아! 리복 이종훈만 의자 밟은 줄 알았더니 저 소련 발레 선수가 의자 밟기 진짜 원조였다. 그 이름이 미알 뭐라던데. 아무튼 그 가짜 포르노 테이프에서 난 운명을 만나버렸다. 아야 종만아, 이것이 뭔지 아냐? 그게 뭐냐? 이것이 지프라이터야. 야, 네 불 빨 줄 아냐? 나 연습했어요. 봐라. 잘 봐라잉. 쑥쑥쑥쑥쑥쑥쑥. 아, 아, 뜨거워라. 봤어? 오, 영구이. 오랜만이다. 잘 살았냐? 개아야. 응. 이 소년은 갔다더만 언제 나왔냐? 소년을 원투 댕기냐? 1년에 한 번씩은 가야지. 그러지? 너 니랑 안 어울린 햇겨 그만 댕기고 나랑 놀지 않게. 헛소리 그만 하고. 아야 너희들 요새 삐자 테이프 파냐? 응? 아? 니 뭐 다냐? 좋은 말 할 때 돈 돌려주라잉. 내 말 안 들리냐? 장만아 앉아. 내 친구야. 문구나, 우리도 선배들이 시켜서 하는 거면 시발 청계천에서 내려온 대로 파는 건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 돼? 안 보고 샀는데 비웅신 아니냐? 비웅신? 기아야 어째 말이 쪼까 거시기하다? 소년은 댕겨오니까 인제 눈에 뵈는 게 없냐? 이 새끼가 뒤질라고. 아야 눈깔 보소. 눈 안 까냐? 웃구냐 뭔가 확. 아야 내 돈 가져가자. 근데 영근아 우리도 가우다시가 있냐? 학생들한테 쪽팔려버리면 우리도 이 장사가 끝이야. 그래서 어쩐다고? 이랑 내랑 또 붙어왔으냐? 아니 그것은 옛날에 니랑 나랑 무승부로 됐고 오늘 우린 정만이랑 한판 해야 쓰겠다. 알았어. 그럼 옛날처럼 규칙은 똑같다. 다구리 없고. 연장 쓰기 없고 선배 부르고 뭐고 뒤끝 없다. 당연히 없지. 야 반대 새끼야. 씨발 걔 족도 아닌 새끼가. 내가 어릴 적 유일하게 부모님과 약속을 지킨 건 어디서 맞고 댕기지 말라던 그 말씀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부는 부모님의 후회가 되었다. 쌈박질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일한 재능이었고 그 재능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쓸모없는 재능이 되었다.
정기사, 우리 바깥 양반한테 나 여기 왔다는 얘기 하지 말아요. 이 오바르크. 갔다 알았단께 사모님. 얼른 안 따라오냐?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군이 어머니 오셨습니까? 예.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구만. 이쪽으로 좀 앉으십시오. 아, 예. 예. 정훈아, 너 영군이 데리고 밖에 나가 있어. 야, 됐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참말로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하구만이라. 아이고, 그래도 영군이 어머님을 우리 반에서 제일 많이 뵙습니다. 면목이 없네요. 그런데 일이 워낙 커져갖고 이번에는 징계를 피하기가 힘들 듯 싶은디. 정적으로는 전문대도 힘들단께라. 어쩌고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아시다시피 우리 용근이 3대 독자여라. 어쩌고 대학은 가야제라. 그러고 선생님이 우리 용근이 3년 동안 담임하셨으면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닐 것인데. 담임에게 책임은 지셔야지라. 책임은. 아니, 어머니. 제가 3년 동안 용군이 맡음시로 많이 늙어버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유, 머리도 빠져불고, 예? 새치도 생겨불고. 대체, 아, 그래도 책임을 지셔야지라, 책임은. 하다, 어머니, 너 참. 도로 가져가십시오. 아, 선생님. 일할 줄 알았으면 예체능이나 한번 시켜볼 것인데. 예체능요? 98등? 왜 이놈 자식을 이것이 다 당신 탓이구만? 뭐? 아, 그것이 다 어째 내 탓이다요? 당신 닮아갖고 대가리가 큰 모양인 것을. 아니 내 대가리가 어때서? 당신이 교육을 잘 시켰으면 영문이가 지금 이 모양 입꼬리 대학 갔어? 오냐오냐 하면서 다 받아들인 게 용군이가 지금 요만한 목걸이지. 당신이 언제 용군이한테 관심이나 가져봤어? 아이고, 연병 기껏 깡패 짓거리 한 거 사람 맹그러운데 인자 돈잔 만진다고 밖에 싸댕기면서 이 개집질이나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무엇이여? 아니, 이게 팬데가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웃냐이? 너 그러다 사람 치겄다? 어? 아이고, 그래. 그 거지 같은 깡패 짓거리 어디 가봤어? 아이, 쥐개물지. 아이, 쥐개물아. 이걸 그냥. 용군의 오면 가방. 오늘 니 거여. 집에 자고 와. 이 아빠 무서운디? 아, 괜찮아요. 아빠 아침에 없어. 허따. 이것이 누구여? 참말로 반가운 얼굴이구만. 안녕하십니까. 아빠, 어디 가? 나 잡으러 간다, 이 새끼야. 정훈이 집에 좀 자고 와도 될까나? 야, 이 자식아, 어서 가라, 새끼야! 안녕히 계십시오. 야! 너! 봐라. 왔어! 어메, 어메, 어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일어나 죽겠네!
빈만 안 한다. 대학교 가자. 빈. 어이. 예. 그려. 그러면 이제부터 엄마 말씀 잘 듣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냐? 예. 알겠어? 예. 남아 이름. 중창금. 대학교 가자. 예. 그래. 그만 들어가 자라. 빨리 들어가 이 새끼. 빨리 들어가. 빨리 이 새끼. 어디 가는 거요? 가보면 알아. 이번 딱 한 번만 내가 허전대고 좀 합시다. 우리 3대 독자 용근이 대학은 보내야 될 것 아니오. 한 무용적과 배움은 서울로 대학 갈 수 있다가 안 합니까? 서울로? 서울에는 무용하는 뭐 심해들이 없어갖고 무용 대충 배워갖고 원서만 넣으면 합격한다 갑디다. 그러고 솔직히 대학 가면 대학 이름이 남지 무슨 과가 남는다요. 설찬이 일리 있는 말이구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아, 하고 끊어내고 나요. 뭐 뭐시오? 시방집 나와 뭐 무용을 배우라고라. 대학 안 갈 거요? 아빠랑 약속했잖여. 아이고. 아이고. 지금 제정신이요? 제정신이면 좋겠네. 그렇게 좀 어? 진들에 공부 좀 하지 그랬어. 오메, 저 가시나들. 그날 미팅했던 영숙이와 미정이. 알고 보니 내송 8단, 호박시 9단, 목포 전남 지역 대표 나이트 죽순이들. 저것들 입에만 걸리면 멀쩡한 놈들도 걸레가 돼서 나온다는 전설의 유달산 황금 이빨들. 목포서 난 저것들 이빨에 걸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무슨 수를 강구해야만 했다. 서울로 보내주세요. 서울 가고 무용할 것이오? 박력 넘치던 내 19세 인생에 전혀 의도치 않았던 나의 예술 인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엄마와의 극적인 합의로 난 서울로 타협을 보았고 학원만 다니는 척 하려던 나의 계획은 교육열에 불탄 엄마의 적극적 개입으로 처음부터 원천 봉쇄되었고 나는 도살자 끌려가듯 엄마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야만 했다. 저기서 이제 갑시다.